네, 계속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보유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9만 원 언더에서 좀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어떤 구간에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계속해서 기관은 좀 던졌지만 그래도 투신과 사모펀드 등 이제 메이저기 수급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신차 판매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좀 모멘텀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라고 한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회사죠. 정유회사다 네. 보니까 사실 정유의 성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특히 1분기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컨센서스를 좀 대폭 상회를 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좀 나왔는데요. 특히 유가의 어떤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2분기에서도 이제 마진 회복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떤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PX라든지 벤진 마진 사업 개선으로 인해서 좀 뚜렷하게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3사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유럽에서도 좀 증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포드사와 합작으로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I 테크놀로지와 함께 또 그룹 내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충분히 뭐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주로 봤을 때는 삼성 STI랑 LG화학은 최근에 또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횡보를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2차 전지주를 좀 매수해야 한다면 이 종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셀 3, 4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터픽은 이 종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상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으로 갈수록 조금 더 매도세가 거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그 공장 증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직 특별하게 뉴스가 없다 보니까 좀 뭐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좀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는 어떤 그런 모양새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정유주로서의 어떤 모멘텀이 있지 배터리의 가치는 좀 아직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사업 굉장히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배터리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치가 반영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청 차장님의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볼까요? 네, 고려시멘트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건설 경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와 관련된 시멘트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추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만 보시고 이 종목을 지금부터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월봉을 저도 지금 봤는데 세 번에 걸쳐서 고가를 형성하다가 아마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할 거예요. 5천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한 소액 결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전자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다나리라든지 KG이니시스와 같은 동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5%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를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의 주가가 어제 오늘 생각보다 많이 눌렸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7,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까지는 우선은 보시되 6,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자결제 시장에서 점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앞서는 쿠팡 관련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죠. 관련해서 네. 또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쿠팡 관련 이슈는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네.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지금은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틀 연속 꽤나 주가가 눌렸다는 점 그것만 보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5% 이상 하락을 했고 오늘 3% 넘는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매수 기회를 삼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전략 들어봤고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